영상을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각종 모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자, 안녕하세요, 이성입니다. 이번에 가지고 온 모드 같은 경우 하트 아이템 모드입니다.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. 자, 제가 이 모드를 옛날부터 좋아했었어요. 왜냐? 컴퓨터로는 있었는데 모바일로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. 네,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. 데미지도 막 추가된 것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, 네,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. 네, 체력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뽑기 맨 아래 이렇게 장비가 따로 있고요. 혹은 슬래시 기브 골뱅이 명령으로도 꺼낼 수가 있고요. 드는데 조합으로도 꺼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이거 일단 하트가 약간 조금 텍스처가 다 바뀌었네요. 자, 하지만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. 이 아이템을 통해 이렇게 해주면 아이템을 통해서 하트가 늘어나죠. 두 줄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늘려볼까? 자, 여기서 관건인 건 유지가 되냐 안 되냐, 그게 가장 관건이에요. 최대 4줄까지 증가가 되네요. 4줄까지가 최대고. 자, 좀비를 막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한 칸이 줄어들었네. 잠깐요, 줄어들 줄 몰랐는데 그냥 킬 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. 자, 한 칸이 자꾸 줄어드는 게 한 칸 죽을 때마다 한 칸씩 줄어드네. 이건 버그인가? 이러면 좀 안 좋은데, 이러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. 네. 이건 아마 버그인 것 같기도 해요. 약간 너무한 부분이죠. 이러한 모드였습니다. 자, 이상 이상이었고요. 네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